어색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네, 설치현 수의사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 입양 A to G 네 강아지 입양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려보는 시간입니다. 얼마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아지 입양에 관한 질문을 받아봤는데 정말 많은 댓글을 주셨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뭘까요? 강아지 입양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우리 설친이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생각 안 해요? 왜 다 안 하고 있어 지금 나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한번 볼게요. 저도 책을 쓰면서도 얘기했지만 강아지 입양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상당히 많지만 뭐 가족관계, 경제적 능력,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남나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겠지만 그게 고려된 이후에는 어디서 데려올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. 유기견을 분양받을 것인가 새끼를 분양받을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새끼 강아지를 입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. 새끼 강아지인데 유기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새끼 강아지 유기견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가정 분양 아니면 지인을 통한 분양 근데 이제 가정 분양도 사실 불법인 거 아시죠?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받으면 불법이 아닌데 가정 분양도 사실은 또 불법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펫샵이 있을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전문 브리더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마음이 좀 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새끼 강아지를 분양받으면 요즘 욕을 좀 먹어요. 왜 그러냐면 강아지를 잘 안 키워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데려갔다 하루 이틀 만에 파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. 왜냐하면 강아지를 안 키워보신 분들은 강아지들이 하는 그런 돌발적인 행동,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. 분명히 얘네들도 이사를 간 거고 새로운 환경에 온 건데 그리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강아지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서 깜짝깜짝 놀라요. 거기다가 얘가 지금 성견이 되어 있음으로써 내가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막 좌절감도 느끼게 되고요. 약간 유기견을 입양한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거지만 그걸 안 했다라고 욕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거. 내가 이 강아지랑 조금 더 행복하게 잘 산다면 오히려 지금은 전문 브리더를 찾아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. 이걸 또 전문 브리더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보통 전문 브리더는 되게 소규모로 합니다. 뭐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30마리 이하의 강아지를 데리고 보통 한 종 그리고 그 종에 대한 성격과 행동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윤리적으로 번식시키는 사람 어린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전문 브리더를 추천하는 이유는 1차 사회화 때문에 그래요. 1차 사회화 이 1차 사회화가 2차 사회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. 모견과 2개월까지 그리고 이 동배 새끼들과 2개월까지 같이 자라지 않은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이건 영국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. 한 213% 정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. 어떤 문제 행동이냐? 모든 문제 행동. 짖음, 공격성, 분리불안, 강박 행동. 그러니까 2개월까지 엄마의 사랑을 받고 강아지들끼리 언어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이런 정서적인 불안을 겪고 불안이 더 높고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모견과 부견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의 그런 행동도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무조건 똑같진 않지만요. 그래도 유전자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라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끼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가장 추천하는 거는 믿을 만한 전문 브리더가 되죠. 전문 브리더를 찾는 것도 사실은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찾아야 되지?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었냐면 뭐 카페 같은 것도 많아요.
특정 견종에 관련된 카페가 있고 거기서 보면 워낙 또 이제 카페에서는 강아지 막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카페 같은 데서 그것도 한 사람 말, 한 분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아 여기 어때요 괜찮아요 하고 막 사진도 올라오고 이래요. 근데 그 정도는 찾아볼 줄 알아야 찾아보고 노력을 해야 돼요. 이게 너무 쉽게 강아지를 데리고 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. 네. 이게 펫샵에 비해서 그렇게 전문 브리더한테는 더 비싸요. 훨씬 비싸죠. 네, 훨씬 비싸요.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최소 2,300 가죠. 2,300 가죠.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분양받는 일을 정말 가족을 들이는 일로 생각을 해요. 평균적으로. 근데 일본은 뭘까요? 분양 가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차를 산다는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최소 500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보통 1,000만 원, 제가 일본 가서 봤을 때 3,000만 원까지 있었어요. 우리나라는 뭘까요? 인형 산다는 개념이죠. 가방 산다는 개념인 거죠. 근데 보면 볼수록 그렇죠. 가족은 못 바꿔요. 그래서 잘 안 바꿔요. 차도 잘 안 바꾸죠. 워낙 그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. 하지만 가방은 있어도 또 사고 싶고, 네, 자꾸 바꾸고 싶고, 네. 그래서 저는 분양가는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.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그렇다고 막 무조건 이게 전문 브리더를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만약에 새끼 강아지를 입양해야 된다면 그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.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전문 브리더한테 입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바로 못 사요. 새끼가 맨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공장이 아니거든요. 이 부견과 이 모견에서 언제 새끼가 태어나요? 그러면 2개월 뒤에 입양하셔야 돼요. 이렇게 돼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. 그냥 내가 딱 키우고 싶다고 해서 펫샵에서 물건 사듯이 이렇게 꺼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돈을 주고.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못 기다려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다려야 돼요. 네, 가족들이는 건 기다려야 돼요.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인 유기견 분양을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절대로 충동적으로 데리고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강아지들 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아이들 자체로만 이 아이 자체로만 보면 또 하나의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선 유기견 입양을 결정하셨다면 봉사부터 해보세요. 최소 4-5번 정도. 네. 내가 가고 싶은 유기견 보호소에 4-5번 정도 봉사활동을 가서 거기 있는 많은 아이들을 보고 유기견이 어떤 아이들인지도 한번 보고 이 아이들 중에 나랑 제일 이 정서적 소통이 되고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를 차근차근히 찾으세요. 이것도 고른다고 내가 고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죄책감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그 중에 누구라도 나랑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만 있어도 정말 좋은 일 하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애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그리고 나랑 제일 잘 맞는 아이를 입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제가 우선 강아지 입양 어디서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가? 긴가? 네, 설명충이라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신미진 설친이님께서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사람은 유기견을 키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. 강아지를 잘 몰라 상처를 보듬어 주기 힘들다는. 진짜 그럴까요? 네, 나중에 성견인 아이를 입양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요 라고 하셨는데요. 우선은 확률적으로 공부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했을 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.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 중에. 그런데 그러면 팁을 드릴게요. 우선은 공부를 하세요. 공부를 하세요. 세나게 열심히 보시고요. 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. 강아지 책에 관해서 적어도 한 3권 정도 읽어보세요. 강아지 책 3권 읽고 4-5번 정도의 봉사활동 이후에 입양을 한다면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충분히 나랑 잘 맞는 친구를 입양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반려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준비가 없이 무턱대고 하면 반반이 돼요. 잘 살거나 서로 스트레스 받거나. 네, 그래서
뭐 좀 힘들지만 가족을 드리는 일이니까. 그리고 책 읽는 거? 네, 뭐 제 책도 그렇고 은근히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. 네. 강아지 입양 어디서 해야 될까에 대한 그 답변을 드려봤는데요. 네. 제 감정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인데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린 거니까요.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강아지 입양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설친이 여러분 안녕. 그리고 설친이 아닌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, 네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. 네.